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다라는 점이 눈에 많이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위직들을 남성들이 도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선희는 드물게도 여성이 외무상을 맡았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선희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몰타, 중국 등지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좀 드문 유학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북한의 외무상은 대남, 대미,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대미 외교의 경험을 높이 사서 이번에 외무상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무상에서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북미 간의 회담에 통역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육자회담의 차석 대표로까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 국장, 그리고 부상, 제1 부상을 지내면서 북한 외무성의 대미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북미국 출신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외교장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북미국 출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한 모두 이처럼 미국과의 외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진의 담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가 외무상에 임명이 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라는 사회가 외무상이 모든 걸 도맡아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가 또는 최고 지도자가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이느냐라는 것들을, 외무상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다고 해서 북한의 외교 전략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미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이미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도 대화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힘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는 국면에서는 북한도 철저히 힘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선희 외무상은 힘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됐든, 아니면 대화로 대응하는 경우가 됐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이 하나의 배경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자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 때도 미국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도맡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는 외무성 제1부상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사실 최선희가 외무상에 임명이 되니까 북한이 대미 협상의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선희 외무상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서 눈길을 많이 끌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뜩이다 라는 식의 비난조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재검토하겠다, 회담이 불발될 뻔하기도 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미국 책임론을 쏟아내면서 미국을 비난하는데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선희 외무상의 임명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결이 됐든 대화가 됐든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북한이 과연 앞으로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을 향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선을 취해 갈 것이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은 굉장히 돈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최선희 외무상이 어떻게 보면 외무성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를 거듭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 이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도중 그리고 중간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에 직접 동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내리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최선희 외무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은 굉장히 두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북한의 총리를 맡았었던 최영림 전 총리가 최선희 외무상의 아버지입니다. 최영림은 김일성 시대의 주석부에서 책임서기를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주석부의 책임서기 하면 조금 언뜻 떠오르지 않을 텐데, 우리로 치면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영림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고되는 문건을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굉장히 큰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정일 시대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그리고 평양시 당 책임비서, 뭐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리를 거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최영림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당시에 1남 1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딸이 최선희 외무상이고, 결국은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유학을 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외국 유학을 통해서 남다른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런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지금 외무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최영림이라는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